자, 반갑습니다. 9급 군수지 국무원 경영학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커리큘럼을 소개를 하는 건데, 이 커리큘럼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커리큘럼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공부할 것이며,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게 될 거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교육 점수를 잘 받아야죠. 그죠? 근데 2022년 7월 달에 친 시험 9급 문제를 보면, 누구나 고득점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 잔뜩 출제가 돼서, 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시험에 대한 공부는 철저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9급 시험 난이도에 맞는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샅샅이 파헤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가면서 이 정도까지 봅시다라고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됐죠? 물론 공부의 방법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게 되면 암기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그런 문제들.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무조건 위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위한 훈련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공부의 목적은 합격이죠. 그러면 합격을 하려고 하면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럼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정답을 잘 찾아야 돼. 3단 콤보죠. 정답을 잘 찾으면 고득점이 될 거고, 고득점이 되면 합격이 될 거야. 욕하지 마시고요.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요게 올해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거 해설 강의할 때 이거 욕 되게 많이 해놨죠. 이런 문제 계속 나오면 안 된다고. 다음 중 마케팅 믹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P 믹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 상품 가격 유통 과정. 과정이 아니라 저번에는 뭘로 나왔지? 패키지로 나왔었지. 그지? 상품 가격 유통, 그다음에 뭐야? 프로모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외우고 있으면 그냥 푸는 문제죠. 됐죠?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다음 중 BSC, 균형 성과표 네 가지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과 성장, 내부 비즈니스, 경쟁자 관점, 재무자 관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빠졌죠? 고객 관점이 빠졌죠?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여기는 균형 성과표에 들어가는 네 가지 관점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 분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이거 단순 암기 문제죠? 몇 문제 나왔냐면, 이런 문제, 일곱 문제 나왔어요. 25개 중에서. 됐지? 근데도 내가 안 외우겠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됐지? 두 번째 보세요. 자, 19번 보시면, 다음 중 글로벌 경영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핵심은 뭐냐면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죠.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OX 문제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O냐, X냐, 이거를 찾아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해설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쉬웠어요. 됐죠? 이런 문제가 몇개 나왔냐면, 8개 나왔습니다. 됐죠? 이것도 뭐냐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볼게요. 13번 보시면,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다음 중 법인세 비용 차감 이후의 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OX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어의 뜻. 보세요. 다음 중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이익인 단어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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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잖아요. 선생님, 이건 단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어 맞잖아. 경제적 책임이 단어, 법적 책임 단어, 윤리적 책임 단어, 자선적 책임 단어잖아요. 그죠? 이건 단어 뜻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8문제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 봐. 7문제, 8문제, 8문제. 그러면 16문제, 그 다음에 7문제 더하게 되면 그럼 거의 23문제 정도? 남은 거두 개밖에 안 남았다.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유일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야.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야. 다음 중 거래에 대한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4만 원 거래를 했는데 4만 원짜리 상품을 샀는데 만 원은 돈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외상은 빚이니까 빚이 어디에 적혀야 되느냐?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은 어디에 적혀야 되느냐? 내가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물건 가지고 온건 어디에 적혀야 되느냐? 좌우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산하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암기 이해 문항 한 문제, 기타 한 문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암기냐 이해냐 어느 게 중요하냐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90 넘어가야 돼요. 제가 볼때 이게 95 정도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게 녹화되는 수업이니까 거의 90 정도를 이렇게 쓴 거지. 사실 99 썼다가 이러면 아무도 공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0 정도 뺀 거야. 됐지? 90대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학습 방법은 무조건 암기. 암기. 암기가 무조건 위주.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학 시험 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경영학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다시 경영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시험들을 보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경영지도사, 가맹관리사, 공인노무사 1차 객관식 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문제들이 뺑뺑이를 돌아요. 같은 문제들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니까 경영지도사에 나왔던 문제가 가맹관리사에도 나오고 공인노무사 1차에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이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은 건 요게 제일 낮아. 대체. 근데 공인노무사 1차 경영학 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인데 그 기록을 깬게 9급 공무원 경영학이야. 됐죠? 그럼 이제 문제 제일 쉬운 거 뭐? 9급 공무원 경영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사혁진처에서 이제 출제하는 문제는 7급 감사직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서 출제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뭐 금융기관이나 공사 회계사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 난이도 수준은 사실은 요쯤에서 끝나면 돼요. 이게 올라가서 문제 어렵거든? 요쯤에서 끝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도 계속 다른 걸 보게 돼. 다른 걸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문제 개수가 부족해. 문제 개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 없나 계속 찾아봐. 막 찾아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우씨, 회계사 문제 이런 게 나와 있네.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니까 공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부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나쁠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만약에 23문제가 기존의 문제처럼 나왔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문제처럼 나와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풀었어. 근데 나머지 두 문제가 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회계사 문제, 7급 감사직 문제처럼 나온 거야.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비가 되겠죠. 공부 안한 사람은 그렇게 문제 나왔을 때 대비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대비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암기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그럼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시키게 되면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지루하지 않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게제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정리. 첫 번째는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압축 이론 이렇게 이론 수업이 세번 들어가게 되는데 요세번 이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용 정리를 시킬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 자, 기본 이론 할때 확인 문제 나가고요. 심화 이론 할때 가로놓기 문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압축 이론 할 때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9급 공무원 시험에 꼭 필요 있는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해보니까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평이 좋았어요. 평이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요거 있죠? 요런 문제들에까지 접근이 되도록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다른 문제 풀 때도 문제가 풀리니까 사실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업 열심히 듣고 문제 푸는데 다른 문제 풀어보니까 안 풀려. 그럼 아씨 내가 모르는 게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안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푸는 것도 공부를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문제 풀이 가게 되면 그때는 OX 문제, OX 확인 문제 아까 이런 거 봤던 거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거 찾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단어 뜻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그럼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더 공부해야 될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뭐냐면 보충 과정인데 단원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캐치해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완성은요 9월달, 10월달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7, 8월 지금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8월달인데 7, 8월 과정은 여기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9, 10월달 것부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론 완성, 그 다음에 압축이론 하고요. 여기에 뭐 입문특강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때 되면 또 신입생들 들어올 수 있어.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은 전체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기출하고 단원별 문제는 3, 4월 달에 할 거고요. 합쳐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군번 7급, 5급 문제들도 다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작년에도 군번 7급, 5급 문제 다 넣어가지고 했거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25문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전체 25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을 15분 안에 좀 풀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영학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편하게 공부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과목들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의 뭐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 경영학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행정법이나 그 다음에 국어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 수업의 목표니까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